너 왔니? 뭐좀 덮어드릴게요. 너 뭐하냐? 덮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얼굴 창피하실 것 같은데. 너 지금 몇 시니? 곧 음악 리허설 시작하니까 출연자 분장실 미리 다 체크하고. 승찬아. 네, 선배님. 너는 오늘 스탠바이 담당이야. 그러니까 자기 노래 두 곡 전에 분장실에서 이쪽으로 스탠바이 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한테 인폼을 주고, 그리고 마이크 찬 거 확인하고, 그리고 퇴장 동선도 일러주고. 네, 선배님. 그리고 창식아. 네, 선배. 너는 어린이 합창단을 맡아. 걔네들 막 떠들고 막 뛰어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특히 안전사고 그거 주의하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아동복지학과 나왔잖아요, 선배. 진짜? 네! 잘할 수 있지,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유진아! 안녕하십니까. 내가 VIP 동선을 다 확인했다. 주차장에서 분장실, 그리고 지정소 착석까지 완벽하게. 아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마.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오자. 리허설 시작하면 시간도 없을 텐데. 됐어. 우리는 이따가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 먹을게요, 애들이랑. 그럼. 아, 신디 언제 오는지 시간 좀 확인해봐라. 네, 선배님. 어? 신디야! 어, 오빠 오랜만.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뭐, 그냥 뭐. 어, 야! 아, 부끄러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조심히 가세요. 네네네. 뭐 하는 거야? 아야, 힘들어 죽겠다, 죽겠어. 어? 보고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해,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나 이미지 좋잖아. 아,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냥 나처럼 살아, 욕도 좀 먹고. 야, 나도 네가 부러워. 아무 데서나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나는 이미지 때문에 밖에서 화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승희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냈어요? 네. 네네네. 아. 그러게, 이미지를 왜 그렇게 잡았어? 데뷔 때 뭐 아니? 일단 잡히면 잡고 보는 거지. 아, 스트레스 안 쌓여? 쌓이지. 근데 모임이 있거든?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들의 모임이야. 이 회장이 재석이 형이고, 나랑 진우 씨는 션형 알지? 그 형이랑 회원 몇 명 돼. 거기서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 뭘로 푸는데?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기부 배틀 같은 거. 아니, 션형이 이번에 또 CF 찍은 거 다 기부해버려가지고. 아, 진짜 나도 분발하려고. 아! 야! 어휴,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아우,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 네. 아, 네, 네, 그치. 둘, 셋. 근데 메이크업이 좀 센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좀 너무 강해 보이잖아. 에? 이번 앨범 컨셉 때문에 그러는. 아니, 뭐 컨셉 좋지만 무대가 너무 똑같으니까 좀 이렇게 러블리하고 귀엽고 좀 착해 보이고 그런 거. 아, 네, 잠깐만요. 근데 오빠, 응. 그 원래 리허설 하기 전에 PD들이 와가지고 뭐 설명해주고 그러지 않나? 아, 근데 내가. 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녹화할 때까지 푹 쉬라고.
아무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매니저님이 뭐 저 연출 보내지 말고 신디 씨 격에 맞게 메인 연출이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대 세팅하다가 이렇게 직접 여기 왔네요.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동선 체크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막내 PD님 같은 분이 해주셔도 돼요. 왜 그런 거지? 승찬아! 예, 선배님. 승찬이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준비 다 되면 나오세요. 그리고 얘가 동선이랑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줄 거고 뭐 리허설도 준비하는 거 도와줄 거야. 알겠어요, 피디님. 안 맞아, 안 맞아. 쟤랑 난 너무 안 맞아. 엄마, 누나! 엄마! 야, 누나! 야! 애들이야, 너무 반갑다! 와, 진짜 반갑다. 잘 지냈어? 어! 아니, 누나 더 이뻐졌네, 어? 야, 말도 안 된다. 아, 심지어 더 어려졌어. 아, 얘는 무슨... 이분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스태프분들 성함하고 얼굴을 거의 다 기억하는데. 아니, 얘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우리 신입 PD 백승찬. 어쩐지. 반갑습니다. 아, 오늘 무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대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이승기 씨 노래도 하시나 봐요. 네? 아니 저는 그 배우신 줄로만 알았는데 예전에 그 소문난 칠공주에서 그 그래. 왕세자. 아,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아니, 황태자. 아니, 황태자였어요, 그때 캐릭터. 왕세자 아니고 황태자. 아, 맞다. 예, 황태자. 그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얘,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물론 우리 승기가 배우로서도 그 작품들이 엄청 많지만 얘가 원래는 가수로 데뷔했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히트곡 있잖아. 아,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네. 누나, 내 여자니까. 내 여자라니까. 그 노래 제목이요. 누나는 내 여자라니까 아니고요. 내 여자라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랬지. 아니 그리고 또 있잖아. 나는 결혼할 때 그거 축가를 꼭 들을 거야. 나도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제목 그냥 결혼해 줄래라고 나랑은 빼고. 그래 그래. 아 그랬지 참. 아유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건 그렇지 누나.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그럴래? 그래, 커피 마시고 올게. 너는 신디 리프트 그거 스탠바이 해놔, 알았지? 야, 아니 얼마만 해야 돼? 어? 겁나 안 하면 못 볼 것 같아. 피디님. 아, 네. 뭘 그렇게 놀래요? 가요. 예, 가시죠. 방금 신디가 웃은 거 맞지? 네. 비웃은 것도 아니고 코웃음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맑게 웃은 거 맞지? 네. 실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네요. 그럼 이제 리프트 리허설 하면 되는데요. 이따가 공연 시작할 때 큐사인 나면 리프트가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알아요. 네, 그럼. 예. 여기 이렇게 계시다가 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오.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맞죠? 이게 고장 난 거 아닌가? 아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여서.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예. 그렇다면 다행. 예. 괜찮아요? 올라오는 거구나. 아니 무슨 PD가 출연자를 보여줘야지 자기가 더 무서워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닌데. 안 무서우면 이것 좀 넣지. 오늘 짜장면 양이 좀 많았나? 더부룩하다. 나도 소화한데 콜라라도 먹어야 되나? 야 니들 어디 갔다 오냐? 무대는 다 비워놓고. 저희끼리 진행회의 하느라. 밥들 아직 안 먹었지? 예. 국장님도 아직 안 드셨어요? 얼른 가서 밥 더 먹고 오자. 오늘 군내 식당 특식 짜장면이래. 가자. 홍순이랑 다녀오세요. 무대를 비워둘 순 없죠. 출연자들도 이제 곧 속속 도착할 텐데 무대는 제가 지킬 테니까 홍순이랑 가서 드시고 오세요, 국장님. 하긴 VIP들이 미리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럴 때 보면 우리 태호가 책임감이 참 투철해. 아 형, 저 내가. 아니야, 나 괜찮아. 국장님 모시고 다녀와. 왜? 나랑 먹기 싫어? 아니요.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가시죠. 이거 수세 네. 바꾼 거 맞지? 아, 네, 오케이. 맞아요. 네.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나와주세요. 아, 신디 씨, 첫 곡 리허설 들어갈게요. 저기. 아휴, 저거 봐, 저거. 리허설 중간에도 저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아무튼 저 싸가지. 아휴. 쟤 왜 안 비키니? 쟤 왜 안 비켜? 박예진 선배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 가수 누구냐? 그 구멍에 빠져갖고.
아, 얘 또 시작이네. 에이, 이거 차단을 하든지 해야지. 어, 야, 형근아. 네네. 저쪽을 일단. 아, 이쪽? 어. 오케이, 오케이. KBS에서 무대 사고로. 네, 잠시만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디 씨가 왜 여기? 왜는요? 다쳤으니까 왔죠. 그럼 예진 선배님은? 그러게요. 여자 어디 갔대요?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피디님. 피디님 병원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신디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어디 갔어? 어? 이게 어디 갔니? 신디. 아. 아, 짜증나. 아, 아니, 자기 왜 거기가 있어? 아, 그렇게. 그럼 예진 선배님은 어디 계신 거야? 아니, 걔는 왜 거기로 떨어지냐고. 나 진짜 깜놀했잖아. 전 선배님 다치신 줄 알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예. 나도 다쳤어. 나도 분명히 다쳤는데 신디 걔가 월등히 많이 다쳐가지고 내가 지금 좀 죽어 보이는데 나 충분히 다쳤거든? 나도 환자야. 네. 어이씨. 넌 근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아, 뭐 그냥. 아니, 야, 신디랑 나랑 동시에 여기 도착했단 말이야. 근데 걔는 제일 먼저 검사고 보고 다 해주고. 나 봐라, 나 여태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니? 어? 백승찬. 아. 야, 형아, 봐봐. 네. 아, 괜찮네, 이쁘다. 야, 이거 어. 괜찮죠? 어. 아, 정말 이제 왜 이러냐. 동기 여러분, 지금 특집 리허설 중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동기 타계진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제가 타계진 대신에 연출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난 의전해야 하는데 누구 나 대신 연출해 줄 사람? 야, 나 먼저 서울 간다. 네. 형! 차라리 그 슬라이딩 무대에 치였으면 덜 다칠 뻔했는데 예진이가 괜히 오버해서 미는 바람에 신디가 리프트 구멍에 빠져가지고 더 다쳤다고 합니다. 아, 예진은 왜 그랬어? 아, 그러게요. 근데 또 지 나름대로는 사고를 막아보겠다고 그런 거고, 또 예진이 본인도 팔을 다쳐가지고 뭐라고 참 나무라기도 그렇고. 변 대표가 우리 고소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어딨어? 우리 신디 구멍에 빠뜨린 그 여자 PD 어딨니? 아니, 입원까지 해야 된대? 검사 받을 것도 많고 최소 나흘은 있어야 된다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KBS PD십니까? 네. 이쪽으로. 저기, 저희는 신디 공식 팬클럽 이쁘신지 회원들인데요. PD님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누가 저희 신디를 밀었다고 하던데. 리허설 도중에 뭐야 뒤에서 그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신디의 팬이고. 모르십니까? 혹시 우리 신디분 신발끈 묶어주시던 신이 PD분 맞기는 한데. 아, 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예, 들어가죠. 아, 이거. 신디 몸은 어때?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아니, 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뭐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역시 사람이 똑똑해. 아는구나 그걸. 나는 진짜 그 순간 신디를 구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다니까.
내가 힘 조절을 못한 건 미안. 야,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아, 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아, 하지만 선배님 마음은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신 거라는 거 예, 동감을 하고. 그만하세요. 저도 피디님 원망 안 해요. 덕분에 간만에 주어진 휴식이랄까. 오랜만에 3시간 이상 푹 잤어요. 넌 뭐하는 놈이야? 신디 사고 날 때 뭐했어? 죄송합니다. 오빠가 뭘 어떻게 해요. 내 무대에서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건데. 우리 신디 착해가지고. 괜찮지? 엄마가 너 스케줄 정리하고 오늘 안 늦었어. 보통 일 아니었다. 오늘 내일 잡힌 방송이라 행사 취소한 것만 10건이에요. 손해본 건 얘기하지 말자. 네 몸이 이 지경인데. 근데 너 내일 모레 일본 가는 거 그건 가야 돼. 기업 행사자니 위약금도 세고. 나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저 뭐 검사할 것도 많고. 그치? 예. 최소 나흘. 현 대표님, 저 타계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의 어떤 그 주범. 그렇지만 제가. 기지 말아줄래요? 입도 좀 다물어줬음 하고. 김 실장아. 너 뭐하니? 피디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변엔터 큰 회사잖아요. 신디 며칠 쉬면 문 닫나?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환자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둥 강요하시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협박죄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치,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중하다고. 자, 다음으로 사장님 얼굴 잡을게요. 자. 끝난 것 같은 날에. 아, 왜 둘이 싸워가지고. 내 집 딱인데.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야, 타계진. 신디는? 오면서 홍순이랑 통화했어. 신디 다쳤다며. 넌 왜 남의 프로 출연자를. 다쳤어. 걔 나 때문에 다쳤다. 1206호야 올라가 봐. 너네가 얼마나 칠칠칠 못하면. 내가 너 언젠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만해라. 어디 봐,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다쳤어. 아우, 나. 야, 칠칠칠 못한 내가 사고치고 니네 출연자 다치게 하고 너한테 민폐 끼치고 너 불편하게 만들었다. 진짜 미안하다. 야,
너니? 너는 왜 꼭 내가 사고 치고만 보니? 가. 나 오늘 혼자 있게 해주라. 미안해 오늘. 선배. 저도 죄송합니다. 뭐가? 저도 사고 칠 것 같아서. 아니 누나 더 이뻐졌는데? 지금 말도 안 된다. 어? 심지어 어려졌어. 야, 진짜 어려. 배웠던 신입 PD님 백승찬 PD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예전에 바로 튀어나왔는데 옛날 같지가 않네요. 또 뵐게요. 네. 저 문 작가님! 문 작가님! 아유 잘 드릴게요. 잘 지내세요? 아 여기다 드릴게요. 네.